우리 예쁜데 얼굴이 왜 그래? 코피! 어, 누가 널 때린 거야? 아, 엄마 속상해 죽겠어. 누가 그랬어? 누가? 몰라. 나 혼자 동생을 찾는데 둘이 더 이상 놀다가 이들 때렸죠. 뭐? 너보다 동생인데 널 때렸다고? 이 녀석이 진짜? 제 걸도 내려왔습니다. 아, 퇴! 아꼬! 아태! 아꼬! 아태! 아꼬! 오빠! 에? 뭐야? 마리 얼굴? 어? 왜 그래? 누구한테 맞았어? 맞았어!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애가 다 때렸어! 와우! 골 좋다! 그런데 게열받네. 내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는데 어떤 배은망덕한 놈이 우리 동생 얼굴 이렇게 박살낸 거야? 누구야? 어? 너도 때렸지 근데? 아니, 아니 좀 못 때렸어. 나보다 동생이 훨씬 더 크단 말이야. 한심하다 한심해. 나는 7살 때부터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동생아, 싸움이란 건 말이다, 나이 많고 덩치 큰 게 문제가 아니야. 개미한테 물려가도 정신 말짱하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호랑이겠지. 그거나 그거나 싸움은 정신력이야. 어? 봤지? 오빠도 싸움 더럽게 못하잖아. 아니, 하하, 잘 봐. 내가 오늘 태권도 장에서 배운 태권도 일장을. 아, 봤지? 아, 이걸로 오늘 태권도장에 있는 나보다 덩치 큰 3살 많은 형을 때려눕혔다 이 말이야. 너 저번에 너보다 3살 어린애한테 태권도 치고 울면서 집에 오지 않았어? 아, 엄마! 그래서 고마리 때리네 지금 어디에 있대요? 에? 갑자기 개열받네. 야, 맞고 온 데가 어디야?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그래 말이야, 엄마가 가서 혼내켜줄게. 아, 엄마는 빠져요. 아,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딱 됐어. 어? 야, 네가 내 동생 때렸냐? 어? 네 그러면 안 돼. 어? 하면서 그냥 꿀밤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따다닥 때려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올게. 그래 그래,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면 좀 그렇지. 너가 가서 동생 괴롭힌 애 찾아가지고 따끔하게 혼쭐 내주고 와. 응? 어머니, 고만이 때린 녀석, 그 녀석 저를 보고 지려서 기저귀도 차게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들만 믿는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와. 어? 예? 고만이! 오빠 손잡아! 가자! 안내해! 콱 그냥 발로 그냥 콱 그냥 어떻게? 발로 그냥 콱 그냥 콱 빨리 와 통! 아휴 야! 어디야? 앞장서! 아! 그 녀석 그냥 내 동생을 때려! 아주 끓인 안다면서! 내 동생 나만 때릴 수 있는 샌드백인데 아직 멀었어. 여기야. 아이, 여기야? 야! 너 뭐 돼? 아, 네가 내 동생 때렸어? 아, 야, 이게 조금 해가지고 난 태권도 놀았디야. 쟤 태권도 인정 내가 싫대. 리아 녀석이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고 있겠지? 엄마? 뭐야? 리아야! 엄마? 오빠 싸움 잘한다며! 어떤 녀석이길래 우리 소중한 아들까지 이렇게 엉망진창 맨차코치 시켜버린 거야! 어떻게 뺏길래 애가 말도 못해! 안 되겠다! 엄마가 나서야겠어!
어디야 어디? 엄마 아니에요 됐어요. 얘가 왜 그래? 진짜 괜찮아요. 왜 그래? 넌 맞은 게 억울하지도 않아? 괜찮다니까요. 너 왜 그래? 걔가 엄마한테 이러지 말라고 협박이라도 하디? 그건 아닌데. 아바다. 아, 우리 딸 얼굴이 왜 그래? 너 누구한테 맞고 왔어? 아빠, 오해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막 날 때려줘. 아빠, 누가? 아빠, 난 찍혔어. 그러니까 우리 딸 얼굴이 이렇게 센데왕 마냥 때렸다 이거지? 누구야? 누구? 너네들 끝까지 말 안 하겠다 이거지? 얼마나 우리 애들한테 겁을 준 거야? 안 되겠다, 그냥 엄마 가서 그냥 지금 바로 가서 여보! 그냥! 응? 여보는 빠져! 우리 집 가정으로서 내가 나설 때야. 여보, 싸움 못 하잖아. 그냥 내가 갈게. 여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초등학생 때 지겠어? 나 꽤 괜찮은 남자야. 그 녀석 얼굴에 내 냄새나는 양말을 얼굴에 씌워주겠어. 그건 좀 심하고, 여보가 가서 따끔하게 말 한마디 하고 와요. 알았어. 얘들아, 빨리 안내해. 누구야, 누구? 누가 때렸어? 누구야? 빨리 와! 유후.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저기 있다는 거지. 내가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어. 이 녀석이 귀한 자식을 때려? 나 그냥 귀를 잡아다가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한마디 하면서 혼내켜줘야겠네 이거? 아빠는 괜찮을걸? 그래도 아빠는 어른이잖아. 아빠는 정말 한심해. 진짜로. 뭐야? 당신 얼굴에 왜 이래? 얼마나 맞았으면 머리털이 뽑혀. 머리털이 도대체 누가 때린 건데? 팔다리가 접혔어. 하지만 그건 말 못해. 왜 말을 안 해? 대체 누구길래 잉시집은 사람들을 이렇게 샌드백처럼 패냐고.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 아니야, 경찰을 부를까? 아니야 경찰은 됐어. 맞아요 엄마, 경찰은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아 그래 자존심 여보 가만히 있어. 이건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는 거야. 아이고 자존심이 밥 먹여줘. 안 되겠다, 내가 그런 가서 한마디 할게. 여기 있다 이거지. 야 너 누구야? 어? 뭐야? 여보 얘들아 일로 와봐. 아휴, 때린 애가 이 아기는 아니지? 맞아! 괴물이야! 말도 없이 네 멱살 잡고 갑자기 머리털을 모아버리다니까! 뭐? 아 이렇게 귀여운 애가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해? 말도 안 돼. 아 그냥 놀이터 들어가다가 혼자 넘어진 거 아니야? 아니야! 쟤는 괴물이라고! 아이고 귀여워라 꼬마야. 너 엄마를 잃어먹었니? 아이고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데리고 가자. 아니야 아이고 귀여워라. 안다 아이고 엄마를 찾으셔야겠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올 테니까 아기 좀 보고 있어요. 알겠죠?
아니 도대체 이 아기가 뭘 했다는 거야? 너네들 그냥 엄마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다 알아. 때린 애는 나중에 잡고 엄마 미아센터에 다녀올 테니까 애기 좀 잘 보고 있어. 알았지?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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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애들아, 애들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빠, 왜 그래? 웃고 있어요. 하고 있어? 아따, 나 애기야 잘 놀았니? 아 맞다. 애기 분유 먹을 시간인데 분유 타 와야겠다. 조금만 기다려. 아까 엄마, 엄마. 어떻게요? 저 괴물 어떻게요? 집에서 쫓아내야 돼요. 저 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에서 어떻게 쫓아내야 될지 생각해야 돼요. 엎드려 빠져. 가만히 있어. 알겠어, 모르겠어. 끝. 사부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기소개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코파님, 우엉님, 조우님.